구급차 신고에 있어가지고 구급차 출동을 하면 1차 치료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면 저희 임무는 1차적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분들이 다시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로 인해서 구급차가 모자라서 진짜 응급환자를 이송 못하는 일이 생기고 사회적 비용이 또한 많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2차적으로 그들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단체의 연결도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우리 환자는 다시 환자가 됩니다. 우리가 불이 일어난 집에 그 사람들이 또 화재로 또 어떤 일을 겪게 돼. 화재를 사람이 입는 게 일이 많지 않아요. 근데 입은 사람 또 있거든요. 우리 집에 애가 저 열차에 치여 죽었는데 또 둘째가 또 치여 죽는단 말이죠. 그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집에서 두 번이나 또 일어나네. 이건 뭐냐? 이 집안에는 고루한 화로 가지고 지금 너희들을 다스림에 공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분야가 모질이기 때문에 공부를 시켰는데 이 공부를 안 하고 자꾸 사회 탓을 하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그 화마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일어나는 거죠. 이 지상에 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누군지를 아직까지 근본적인 걸 모르다 보니 많이들 헤매는데 우리가 누구냐 하면 신들이에요. 육신을 뒤집어 쓰고 이 땅에 육신을 받아서 이게 육천육천으로 들어오지 않고 자연에 있을 때는 신들이다 이 말입니다. 신. 신들이 육신을 받아갖고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모든 걸 살피고 다시 뭔가 공부를 해서 내 에너지 질량을 높여서 사회 모든 삶의 이런 방법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더욱 갖췄고 질량을 높이라. 만약에 안 좋고 어렵고 막 이런 걸 보고 이게 저 접한다라는 것은 네가 이런 걸 많이 보고 많이 이렇게 품어 안음으로써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질량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걸 볼 필요도 없고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우리를 이 자연에서 이끄는 방법입니다. 이게 안 좋은 모순을 많이 본다라는 것은 이걸 많이 품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키워간다라는 얘기죠. 잣대를 잘못되고 원망만 해버리면 너는 그 능력이 안 크고 계속 그런 걸 갖다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공부를 하고 나면은 요것은 그만하고 그 다음 거 질량 좋은 거 또 그 다음 거 질량 좋은 걸 공부를 시켜서 나중에 크게 이 사회의 해결자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가 이게 소방관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구해서 구급차에 싣고 갈 동안에 동안에 이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말도 진하게 붙였다가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이 생명을 안 놓고 가요. 그 사람이 노력을 했으니까 이만큼 지금 오는 건데 어디 인계 해적 부리고 빠이빠이 하고 가버려요. 지책은 없는 건 줄 아는 거라. 내한테 줬다면 이걸 구급차로 해갖고 우리가 많은 이런 걸 나른다면 정신이 없겠지만 하나씩 혹시 이런 게 감에서 보고 안타까울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러면 요거 인수하고 나면 절차까지 다 이래 해 보고 나서 내가 업무 끝나고 나면 하문씨가 어떻는가 살피기도 하고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안 되도록 뭔가 노력도 같이 하고 우리가 뭔가 공부한 게 있다면 이런 거 전달도 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아끼고 사랑했더라면 이 사람이 다시 사고 안 납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우리한테 준 임무만 완수했다라고 생각했고 빠지고 나면 임무가 끝났는 줄 알지만 그 인연은 다시 만납니다.
네 역할 다 안 했으니까 다시 만나는 거거든요. 내 역할을 다 했다면 내를 다시 만나더라도 사고로 만나지는 않습니다. 웃으면서 만나죠. 이것이 내 힘이 돼요. 내한테 용기를 주게 되고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이래서 자연의 축복도 내가 또 받아요. 이래서 이게 더욱더 지혜가 나오고 사회에 더 큰 일을 해냄으로써 존경도 받고 이렇게 커나가는 거거든요. 내 이것은 요만큼 내 임무다. 요것만 딱 하는 사람은 넓은 수가 없는 거. 내 직분으로 요만큼 줬지만 내가 인정이 간다면 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요것까지는 허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한테 그런 시간도 주고 장소도 알려주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 것까지 알게 해서 내를 떠나게 했으니까 한 번 더 들떠봐야 됩니다. 그게 어리죠. 내한테 이 사람이 다쳐서 내한테 어떤 공부를 준 것도 있는데 이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인계해주고 채워버리고 나면 이게 다시 내한테 옵니다. 다쳐가. 참 기가 차죠 이게. 이게 뭔지는 모르고 그냥 또 지나가요. 왜 전에도 이 사람 아이가 이거거든요. 그러고 채워버려 또. 환자가 내한테 온 거는 엄청나게 그 안에 질량을 갖고 온 거예요. 내한테 공부도 갖고 온 겁니다. 이걸 공부로 소화를 못하면 그런 환자가 또 만나야 돼요. 30년 동안 공부가 안 되시면 맨 그런 환자 또 30년간 만나고 있습니다. 너는 한 단도 못 올라갔다 이 말이죠. 내가 이 공부가 끝나고 나면 절대 이런 환자 안 만납니다. 더 질이 다른 환자를 만나죠. 이런 건 2학기 들어가는 거죠. 2학기. 예. 요거에 소화를 분명히 했다면 3학기 들어갑니다. 이럴 때는 요 밑에 학기는 절대 내한테 안 옵니다. 이게 뭐하고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냐면 네가 간센보살을 찾으면서 수행을 했다면 간센보살을 깨쳤다면 절대 간센보살을 네 입으로 찾는 법은 없다. 그 다음으로 올라갑니다. 요렇게 네가 부처를 찾으면서 공부를 했다면 부처를 깨는 날 치고 너는 부처 앞에 무릎을 꿇을 일 없고 부처를 찾는 법이 없느니라. 부처 위에 올라가느니라. 요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 사회가 내가 반복해서 그런 사람을 계속 본다라는 것은 이 학과의 공부가 안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 바둑아 바둑아 이리 오너라. 30년을 지금 그러고 메르치 장사 30년 그거 본문 해줬죠. 똑같은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는 절대로 두 가지 법칙으로 이끄는 법이 없다. 답은 하나입니다. 내한테 준 거는 나의 공부거리고 나를 성장시키려고 이 사회를 희생시키면서 너가 성장되게 하고 있다. 이걸 함부로 이걸 팽개치면 그 아픔이 네한테 오니라. 요겁니다. 이 사회 나는 이런 사람을 나서주고 구해줄 자리에 있고 저 사람들은 맨날 다치갖고 내한테 그런 환경이 오고 저 사람들 희생하면서 니를 지금 가르치고 있음을 알아야지 내가 성장치 못하면 이런 사람은 더 많이 나와서 내한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사회는 더 어려움을 지금 준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모르고 사회를 접근하니까 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것도 내 어렵다고 막 탓만 하지 뭔가 노력을 해서 이걸 뒤집어 볼 생각은 아니하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 안 나오는 겁니다. 불평하는 건 쉽지만 노력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내 노력이 있어야 변한다 이 말입니다. 노력 없이 내가 성장하는 법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내가 노력을 하더라도 너는 엄청나게 변합니다. 노력할 방법을
누가 아르켜 주지 못해서 지금 이때까지 있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바른 걸로 아르켜 줄 테니까. 가는 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같이 한번 가보자고. 요렇게 이끄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형제들한테. 요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냐 하면,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이라니까 책에다 그냥 글만 써놨죠. 풀어갖고 우리가 이해되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쓸 수 있게끔은 보내줬다 이 말입니다. 금강은 말이죠. 금강은 빛이 나야지 이것이 인자 발휘하는 거거든요.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금강이라는 것은 빛이 나야 돼. 빛나는 것은 이걸 바르게 썼을 때 빛나는 거예요. 글을 읽고 있어갖고 빛이 안 난다. 금덩어리를 갖다가 원석을 손에 쥐고 있다고 빛 안 나요. 이걸 바르게 가공을 하고 잘 닦아서 이걸 쓸 때 빛나는 거예요. 경조가리만 읽었다고 지금 금강경 공부를 한답니다. 읽는 게 어떻게 금강경 공부냐? 읽으시면 그 다음 코스로 가야지, 놈아. 그 다음 코스가 마치면 그 다음으로 가야지. 그게 공부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환경을 준다라는 것은 우리를 키우려고 희생을 시키면서 너를 하나 키우기 위해서 이 사회에 모두 희생을 하면서 다 너 인재를 하나 키우는 법칙이다. 이 희생을 전부 다 쓰라고 눈물로 쓰라고 이걸 씹어삼켜서 앞으로 이 사회가 이렇게 되지 않게 함으로써 희생자들도 전부 다 같이 노력한 보람을 찾게 되고 이래서 한이 맺힌 게 다 풀어주는 인간 방생, 영혼 방생을 시키는 거예요. 방생이 근본도 모르고 고기 새끼 가지고 돌아다닌다. 수백 년을 수천 년을 그렇게 다니면 어떡하니? 고기를 들고 이 고기 새끼 들고 나갔고 물에다 놔주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방생이라고 아직도 무식한 짓을 이렇게 하면 되는가? 그건 방편이었었고 갇혀 갖고 있고 뭔가 활동을 못하게 묶어놓으면 얼마나 힘들다라는 걸 이해시키려고 방편으로 한 거를 고기 놔줬다고 나는 방생했으니 선불 볼기라 뭘 얻으려고 지금 이들 공부를 하면 됐지 뭘 대가를 바라냐 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는 거는 냉철하게 볼 줄 알고 우리가 그걸 소화를 해가지고 내가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사회 빛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는 역분이 되는 게라. 그래야 하늘의 축복을 받아. 이해돼요?